저번 시간에 피어에너 거 새로운 신 엔딩을 봤는데 제가 나무위키 찾아보니까 메인인 예언의 남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죽은 걸 살리는 게 아니라 30분 안에 예언의 남자가 있는 곳으로 가면은 죽기 전에 만날 수 있대요. 그래서 새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뉴게임을 누르고 캐릭터를 만드는 시간까지 플레이타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빨리 만들겠습니다. 자, 어둠의 사제. 빨리. 난이도는 쉬운 걸로 하겠습니다. 인트로 플레이해야죠. 계몽의 혼을 갖고 태어났고요. 누나 뒤통수 때려서 강령술 배워주겠습니다. 한신할 신은 알머로 하겠습니다. 영원석 받아가고요. 빨리 저장합니다. 잠깐만요. 혹시 얼마나 걸렸나 볼까요? 캐릭터 만들어지는데? 53초? 벌써? 바로 간다. 일단 싹 무시하고 가보겠습니다. 이게 새로 할 때마다 맵이 바뀌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갑니다. 처음에 했던 맵인 것 같은데요? 느낌이? 그렇네. 맨 처음 했던 맵. 아무도 없어. 도서관 있네. 약간 다르구나. 일단 맵을 한번 싹 밝혀둔 다음에 어떻게 할지 좀 정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저번에 했을 때랑 비슷한데? 맵 구조가? 떨어졌다. 깜빵. 힘으로 열어야 되는구나. 못 여네, 그럼 이건? 자, 그럼 일단 구조를 일단 파악을 하고 본격적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작전을 좀 짜자면은 이게 저 소녀 있죠, 그림에 나오는. 얘가 예언의 남자의 딸이기 때문에 얘도 데려갈 거고요. 다르스도 이제 예언의 남자의 부하잖아요. 다르스도 데려갈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혼인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얘한테 단검을 주고 영원석으로 단검을 강화하는 것까지 해서 데려가겠습니다. 바쁘겠구만. 좋은 게안 나오네? 뭐야? 자, 왼쪽 길은 갈 필요가 없고 오른쪽으로 가면 된다는 거. 여기 있구나. 일단 열쇠 없거든요. 아래쪽에도 뒤져볼 데가 있는 거야? 여기는 오면 안 되겠다. 열쇠를 위해서 구해서 여자를 데려가야겠다. 자, 그러면은 여자애를 데려가고 모형책국도 먹어야 되고 천우두 열쇠가 안 나온다. 입구에서 파밍을 해서 열쇠를 먹는 것까지. 그리고 버크만 만나서 저장하는 걸로. 열쇠 달라고. 열쇠를 놔. 열쇠 안 나왔고 열쇠 나오자. 아니 아 아우 오크통에서는 음식이 나오나? 그러네. 오크통에서 음식만 나오나 보네. 이것만 뒤져야 되네. 여기까지 뒤지고 올라가죠. 여기까지 보는 걸로. 은하 35개 나왔어. 나와줘. 적색유리병으로 되던가? 기억이 안 나네? 오, 된다. 나와. 자. 여기서 그 모형체까지 먹어야 돼요. 계몽에서. 오. 오! 연금술 이론 2? 넌 죽고. 반격으로 한 번에 잡아주고요. 영혼을 수거해 갑니다. 그리고 소생까지 하자. 자, 너는 칼슨이요. 모형책을. 나왔다. 이런 진짜 금방이다.
버크만 왕자. 자, 체크합니다. 얼마나 걸렸는지. 아니, 벌써 3분이라고? 나 바로 달려왔는데 어떻게 3분이야? 지독하다, 지독해. 자, 뒷마당으로 가서 단검 해소하고 업그레이드 한 다음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 개몽해서가 하나 있죠. 굉장히 희소식이죠. 단검 업그레이드만 하면은 문도 그냥 때려서 부셔버리면 돼. 무용책. 시간 낭비시키지 마. 가자. 쭉 대거. 좋아. 소녀랑 나랑 데미지 같을 거예요, 이러면은. 좋아요. 이러면은 위병 팔도 자를 수 있을 겁니다.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트루루터. 실수로 숨어버렸어. 자, 보내고요. 열쇠. 가자. 이거 부술 수 있나? 300딜 나오면은 부서질라나? 좀비야. 큰일 났다. 엘리베이터 있고. 맵을 여기까지 보고 할걸 그랬네. 뭔가 잘못됐어. 뭔가 잘못됐어. 다시 단검 먹으러 가자. 단검 먹어주고요. 자, 대거 장비해주고. 자, 기습. 좋아요. 생각보다 뭐하네. 이쪽으로 쭉 가면은 뭔가 나오나? 뭔가 길이. 깜짝이야, 씨. 여기가 길인가 봐. 아유, 깜짝이야. 팔 자릅니다. 오, 크리. 됐다. 열쇠 주세요, 열쇠. 아니, 이딴 거 말고 열쇠 달라고. 여기 아닌가 봐. 잘못 들었다. 큰일 났다. 주요 구간이 다 이쪽에 있나 봐. 얘가 갖고 있나? 좋아. 아니, 150으로도 사라지네. 체력이 낮은가 보다. 난이도가 낮아서. 너무 좋고.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나와? 천조각. 3층 가면, 얘구나. 넌 뭐냐? 씨발. 너였어? 하지만 길 알았죠? 길 알았다는 게 중요하죠. 누가 열쇠를 주는지 알았고. 자, 대거 얻었고요. 자, 저장하자. 근데 이랬는데 또그 녀석 나타나면 곤란한데? 기도해. 편하게 가려고 신호 위반하다가 차에 치인 기분이야. 가자. 에이씨. 팔부터 잘라야겠다. 좋아. 좋아요. 아니, 왜팔 자르니까 바로 한 방에 잡는 거야? 네가 먼저 나오면 어떡하냐? 아니, 이런 일이. 좋아. 좋아. 안면에 걸겠습니다. 그렇지. 자, 확인합니다. 얼마나 걸렸나? 6분! 뭐 했다고 3분이 지난 거지? 단검 하나 강화했을 뿐이잖아. 왜 3분이 지나냐고. 긴장돼, 씨. 너가 먼저 와야 돼. 그렇지. 좋아. 발 자르고, 고추 자르고,
아니. 아, 살았으면 됐어. 지혈의 반지. 열려라! 아. 아우. 여기도 아니고 옆 칸도 아닌데. 그럼 그 녀석 통과해야 되네? 걔는 없어도 돼, 팔. 아니, 나. 몸통의 극딜이다. 야, 망했네. 망했는데? 갈수 있는 길이 아닌데? 좀비가 탱킹 해줘야 돼. 만약에 깰수 있으려면 그거밖에 없다. 좀비가 탱킹 해주는 거. 오! 오, 저주받은 절제메이스. 혹시 뭔가 활로를 열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건드려봤는데 바로 열려버림. 이거 뭐야? 오! 데미지 세다. 와, 묵직하다, 묵직해. 과연, 일단은 한팔 자릅니다. 오! 오? 이길지도? 아! 야, 감염은 안 되는데? 더럽게 탱크? 씨. 그래도 탱다 해준다. 좋아, 좋아, 좋아. 자, 녹초가 필요하거든요, 저? 감염을 풀어야 돼, 감염을 풀어야 돼. 야외에서 먹거나 여기서 먹어야 되는데, 감염은 못 풀면 죽거든요? 여기 일단 찾았다, 이거, 레버. 어떡하지? 나가야겠지, 아예? 나가서, 야외에서 녹초를 뜯어오겠습니다. 저기다, 녹초. 요. 자, 갑니다. 내가 기억하기로 여기는 갔거든요, 맵 구조가? 아닌가? 다르네? 일단 영구석은 챙겨야 돼. 여기 길이 막혀 있는 거야? 나 그러면은 싸워야 되잖아, 그 녀석이랑. 오! 메이스 강하다. 출혈 정도는 뭐. 아니, 저주받은 메이스 나왔는데. 이제 가는 길에 상자는 건들겠습니다. 가는 길목에 있는 상자는. 혹시 돌파할 수 있을까? 이렇게. 오! 설마 가능하냐? 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가자. 엄마. 여기가 아닌가 봐. 여기 아닌가 봐. 아니, 감염. 길 한번 잘못 들었다가 이거. 청생약초는 아니잖아. 아이씨. 여기다. 약초 좀 줘봐. 아니, 왜 니가 거기서 나와?
일단 올라가자. 됐다. 흑마도사 두루마리 그거지 그거 그거 블랙오브 소녀주입니다. 너무 잘 풀린 것 같은데? 아 근데 나 그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다르스를 만나야겠다. 제발 치료 그 감염 치료 좀 해줘. 감염 치료 좀. 다르스 같이 다니자. 아 감염이 문제인데? 좋아. 정신의 엘릭서를 제가 쓰는 곳을 찾았습니다. 나무 위키로. 수척한 기사한테 쓰면 된대요. 밧줄 없이 그냥 떨어지자. 떨어져 그냥. 가자. 일단은 이거 맥입니다. 밥 먹자. 감염 혹시 풀어주니 이걸로? 혹시 감염 안 풀리는군요. 허기만 풀리는군요. 어, 일단 부셔봐, 일단. 좋아. 그 상어 이빨. 그렇지. 상어 이빨 제 캐릭터가 됩니다. 좋아요. 어, 또왜 리자드맨이 있냐? 지나갈게요. 아니, 왜다 막혀 있어? 아우. 어, 아! 안 돼! 늙어버렸어. 아니, 저기 까마귀 저. 아, 가야 돼. 무시해, 가. 카타콤이야! 아. 일단은 육신의 혼인하러 갑니다. 이거 된거 같거든요, 이미? 일단 육신의 혼인을 해야지. 열어. 감염으로 안 죽을 것 같으니까. 열고. 그리고 늙었단 말이에요, 지금? 자. 칼스나. 살았다. 좋아. 아, 좋아. 감염 없지? 좋아. 아, 데미지 87이야. 이제 만나러 갈까? 넌 뭐야? 아, 저장할까? 저장하자. 여기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개몽에서 두 개나 있거든요? 여기서 합니다. 자, 여기다가 저장하고 확인하자. 21분이야? 아니, 진짜 열심히 달렸는데. 빠듯하네, 이거 되게. 들어와, 인마. 어, 그치. 강해? 유나, 내놔. 좀 여유롭게 가자. 어차피 이제 도착했잖아. 아! 녹초 지금 나오는 거 개열받네 진짜. 덤벼. 나 강하다. 자르고 크리. 피해줘. 아, 오, 오. 아, 개몽에서 괜히 썼네. 이렇게 강한 파티인데. 아, 내가 어리석었다. 작은 열쇠까지 나오네? 아, 맞다. 이거 열, 아, 이거 힘으로 한번 열어볼까? 아, 그냥 열수 있네요? 어! 살아있어! 그래! 이거거든! 이 남자가 곧 당신이 이곳에 온 이유이다. 살아있다. 아, 이벤트가 있구만. 다르스가 남자 곁으로 다가간다. 리가르드,
살아있다는 사실에 큰 환희를 느끼고 있다. 소녀가 남자 곁에 무릎을 꿇는다. 알고 있다. 눈이 번쩍인다. 깨어본다. 오, 일어났다. 깡마른 몸통 위에 새겨진 무수한 상처들을 통해 어떤 굶을 견딜지 가늠할 수 있다. 어? 누구 뭐라고? 리가르드! 아, 이런 이벤트가 있어요? 기억이 안 난대요. 기억이 안 나는구나. 기억상실인 것 같아. 동행,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파티로 이렇게 참여하는구나. 야! 오, 능력치는 뭘까? 아, 황금 갑발 입고 있네요, 근데 또. 무기도 있네. 아, 무기 내 꺾이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스킬을 좀 보자. 다리배기. 오, 일단은, 단장이네, 직책이. 일단은, 이제 시간에 안 쫓겨도 되죠? 저장하자, 나가서. 아, 좋다. 여기 파밍만 하고 가자. 힘으로 열수 있지 않을까? 4인 팟이야. 그치. 아, 너무 든든하고. 아! 일단은 올라가겠습니다. 몸통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오! 천조가, 뭐야, 펼쳐진 어둠을 응시하고 있다? 아, 저기, 거기죠? 입방채로 들어가는데, 어차피 못 들어가죠, 지금 입방채 없으니까? 고대 도시, 그곳에 힘이 있어. 어차피 못 가. 아니, 왜 여기서 나와? 아니, 왜? 왜 여기서 나오지? 난동. 아! 둘은 안 되는데? 이긴 했어. 어이씨. 아니,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아우씨. 철제 베이스다. 니가 들어야지. 아, 좋아요. 녹색 액션 하나야. 리가르드 살리는 게 맞잖아. 아, 다르스야, 너 어떡하냐? 녹색 약초가 있어야지 다르스를 살릴 거 아니야. 뒷마당으로 가볼까? 뒷마당 가면 치료해 줄라나? 여기 녹색 있다. 아, 좋아요. 청색이구나. 아, 청색이면 안 되는데. 아, 적색 안 돼. 초전도 합체하고요. 이렇게 덩어리가 커진 거 같냐, 무섭게. 아, 감염 좀 까줘. 야, 너, 네 원수가 나랑 같이 있는데? 아, 얘는 모르는 건가? 얘에 대해서? 이 리가르드에 대해서 모르는 건가 보다. 청색이지. 아! 그 제가 검색해서 알아낸 게 하나 있거든요? 여기 뒤로요, 저기 뚫고 갈 수가 있대요. 이걸로. 가자. 아니, 웬 개가. 좋아. 블랙오브. 소녀의 블랙오브. 뭐야. 좀비가. 아르스야. 큰일 났네. 그냥 리셋해야겠다. 괜찮아, 괜찮아. 왜 그래? 피해봐. 아! 감염을 어떻게 이겨내냐?
아이씨. 좆됐다. 피해봐! 좋아. 아, 맞다. 블랙오브로 명치 갈겨서 한번 죽여볼까? 블랙오브 존재를 잊고 있었어. 아, 뭐해! 자르자. 블랙오브로 모닝스타를 자를 수 있나요? 어, 좋아. 좋아. 진작 이렇게 할 걸. 너야? 자, 파티 참여. 좋아. 영혼석이다. 아, 까마귀가 무섭다 나는 근데. 까마귀가 무서워요. 아, 이 새끼 어떡하지? 아니, 왜, 길막해. 아! 어? 야! 어, 너 뒤돌고 있니? 그럼 나 갈게. 아유. 가자. 계속 뒤돌고 있어. 육체스 과제를. 귀신 같은 컷. 아유, 아주 귀신같이 머리통 깨버리는구만. 아니, 아래쪽으로 찌르기. 아, 개쎄. 아씨, 곱게 죽지, 씨. 존나게 때리고 가네. 오! 영혼석. 아, 쟤 어떡하냐, 진짜? 채꼈다! 채꼈다, 까마귀! 저장을 한번 하죠. 쟤를 불러와가지고. 야! 야, 나와, 나 여기 있다, 오라고. 그렇지. 어, 3층 감옥 열쇠. 좋아요. 나, 먼저, 액땜 한번 하자. 저장 한 번에 하기 위해. 아니, 이거 맞추면 어떡해! 하, 그래도 영혼성은 기쁘구만. 이것도 맞추면 돼. 안면이야. 안면! 그래도 다행이다. 아, 이 정도면 뭐 귀엽지, 이 정도면. 자, 영혼석 두 개나 있는데 하나 쓸까? 사용하지 않아. 두 개나 있는데. 아, 아드레날린이 들끓어서 안 된대. 아! 아, 너니? 온 김에 인형이나 가져가자. 너 어떻게 할까? 얘도 보내줍니다. 안전 세이브 방으로 가자. 어, 프렌치 코트 나왔다. 여기서 세이브 하겠습니다. 여기 안전 세이브 되기 때문에. 아, 됐다. 오, 녹색이다. 좋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야. 나한테 사기친 거 저거. 쟤못 죽이나 쟤? 안 삼마야. 가자. 떠나려고 그러나? 여기서 작별 인사를 해야겠군. 어둠 속에 내가 에? 뭔 소리요? 돌아가야 돼. 저도 함께 갈래요? 아, 떠나야죠 우리. 아, 설마 그 엔딩이냐 이러면은? 아, 둘만 가서 다르스도 같이 가고. 아, 그 엔딩이네. 아!
여기 왕자들 있잖아요? 저기, 쟤네들이랑 대화를 안 하면은, 쟤네가 합체를 안 한대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냥 대화 안 하고. 쟤네가 합체를 안한 상태에서, 그 고대 도시로 가서, 그 시체 있었잖아요? 그 시체랑 수척한 기사. 걔네를 합류시킬 수가 있대요. 쟤네 파티래요. 네 명이서. 그래서 그렇게 할까 합니다. 온 김에 얘 죽일까? 너 내가 이제 이길 수 있으니까 이 악물고 못본 척한다? 파미 가고 있는데 전혀 반응을 안 하네? 그래. 뭐야? 왜너 늦게 때려? 놀랐잖아. 아, 씨, 개 놀랐네. 왜 늦게 때려? 좋아. 제법이구만. 천조각. 이제 내 눈에 띄면은 그냥 다 죽는 거야. 다 모가지 꺾습니다. 뭐야? 아, 너는 안 되지. 온천지도 나오네, 저거, 저거. 깜짝 놀랐네. 내가 소환술 해버린 건가? 머리 따자. 망령? 아, 체력 체잼 반지구나. 여기 싹다 청소하고 갑니다. 혹시 대화 되나? 얘네랑? 해볼까? 뭐야? 내말 무시했어. 사용하자 그냥. 아, 저거 또 먹으면 되지 뭐. 그렇지. 훌륭해. 핵센 찍으러 왔습니다. 와, 나 다. 알몬은 뭐야? 알몬은 그냥 동그라미가 조그맣네? 피해 처음은 뭐야 이거? 일단 배워. 사랑의 속삭임 한번 배워볼까? 궁금한데? 어떤 능력일지 궁금하구만. 의식용 마법진 사이를 잇는 차원문을 생성합니다. 오! 체력 회복이네? 아, 오, 재밌는 게 많구만. 너 죽여볼까? 압도적인 힘으로 찢어버리겠습니다. 어휴, 계약하네. 야, 영혼석 한번 써 볼까? 좋은 거 나올 수도 있잖아. 아, 학음 영혼이네 그냥. 아, 이 자식. 철가면? 오! 오! 찾았다. 아, 이거야? 오! 개 신기하네? 오, 가자. 근데 이거 되게 좋긴 하다. 여기서 혹시, 이거. 아, 이것도 되고? 저장을 한번 해야겠는데, 이거는? 좋은데, 능력 너무 좋은데? 굿. 아니, 왜 이렇게 많아, 여기? 뼈톱 나왔다, 뼈톱 나왔어. 힘으로 열어 젖혔다! 좋다. 살라미, 순무. 이것도 되나? 얘도? 얘는 안 되나 보네요. 뒷면! 어허! 판금 투구. 혹시 나 판금 입을 수 있나? 아, 나 판금도 되는구나. 뒷면! 뒷면에 모든 걸 걸겠어. 좋아! 판금 투구. 아이고. 뒷면! 오, 다 뒷면이야. 판금 갑바. 야, 대박이다. 와, 판금. 101. 진짜 센데? 합체 한번 했다고? 혹시 이거 힘으로 열수 있나? 나를 찾으라? 조폐! 열어버렸고. 말하는 검. 잠깐만요. 검색 좀 해볼게요.
아, 리가르드 주래요, 이거. 리가르드 주자. 와, 개쎄다. 리가르드가 정신력이 강해서 저금을 들 수가 있대요. 강한데, 나 이제? 진짜 우리 파티? 덤벼봤자 한 줌의 핏물이 될 뿐이고. 벌써 이렇게 배고파? 왜 이렇게 허기져하냐, 얘네? 뒷면! 뒷면에 걸겠다. 오늘은 뒷면이다. 그렇지! 내려갑니다. 오우, 데미지 좀 봐. 훌륭합니다. 얘 영혼은 공격력 10% 상승이라고 나무 위키에 써 있었습니다. 나 배고파? 아니, 왜 이렇게 금방 배고파하냐, 얘네들. 뽀개, 뽀개. 좋았습니다. 돌한간 주세요. 와, 데미지 진짜 세다. 잡았고. 와, 딜이 너무 세니까 너무 쉽게 잡는데? 도란간 소녀 주겠습니다. 얘 영혼이 엄청 좋대요. 이거를 하면은. 얘 영혼이 능력이 뭐길래. 사지절단과 출혈방지. 오. 좋구만. 진짜 엄청 좋네. 레나 은하 자식. 여기 찾았다. 생성 좋구만. 죽여버리겠다. 오호 오호 저렇게 생겼었구만. 오호 알몸 됐어. 뭐야, 주는 게 없어? 저기 있다. 살펴본다. 아, 너무 무거워서 못 낀대. 이런 씨. 때려! 아! 또 걔네 주전자. 노스라모스. 사람을 찾고 있어서 특징이 있네? 아, 예언의 남자? 물어본 거구나. 이미 나랑 같이 있는데. 뭘 연구한 거야? 혈마법 신격 신? 안에 있는 거 무시하고 연다가 있네? 파밍 다 하고. 아! 오! 여기 핵센 있네? 연금술 이론 1! 명사수의 두루마리? 야! 흑마도사까지 나와? 블랙오브가 나두 개나 나왔네, 이번에? 내가 가져야지. 이미 다른 애들은 평타가 세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갖겠습니다. 영혼 하나 있는데 쓰고 가자. 핵센이 다른 데도 있는 거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페로몬 쓸수 있네. 페로몬이랑 치유의 속삭임. 페로몬이 뭘까? 아, 어그로야 도발인데 내가 도발하는 게 아니라 지정한 대상 도발이네요. 신기하네. 별이별 게다 있구만. 이제 나깔 건데 어떻게 생각해? 연다. 마법사의 돌? 야, 불만이 없는데? 아, 정신력 회복! 야, 자네에게 해줄 얘기는 없군. 자식, 삐지기는. 밧줄 회수. 가져간다. 입방치 가져갑니다. 자, 밧줄 묶은 다음 내려가겠습니다. 나 배고파 하는데, 민족 파티 한번 해? 야, 이 정도는 돌파해, 그냥. 50%야. 그렇지. 크로고로스여. 공짜밥 감사합니다. 아, 이칼 뽑고 싶긴 한데, 이거는 그 마하부레로 가는 길 채굴을 가지고 있어야지 뽑을 수 있대요. 안 그럼 죽는데요. 난 가겠어. 호호호. 이렇게 한 바퀴 싹다 돌아왔구만.
여기도 한번 가자. 여기 없죠, 지금 왕자님? 들어갑시다. 와, 진짜 엄청 빠른 진행이다. 왜 그래? 아! 그 칼! 야, 골고리는 평생을 들고 다녔는데, 그거. 왠지 걱정스러운걸? 얘는 정신력이 강해서 저 칼을 통제할 수가 있대요. 나무 위키에 써 있었어요. 아, 근데 이거 순식간에 엔딩 볼 수도 있겠다. 너무 지능 빨라서. 벌써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자, 세이브 하러 갑시다. 저기 그 여자애 살아있는 거 맞아? 아닌데? 죽어있잖아. 이거 어떻게 살리지? 야, 너무 늦게 왔나? 너무 여유 부렸나? 모르겠네. 제 잔느라는 캐릭터가 있다는데 제가 걘지 모르겠어요. 자, 세이브 하겠습니다. 이거 열수 있나? 좋아요. 창문 좋다. 한 번에 갈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 한번 가볼까? 좋아요. 일단 수척한 기사를 한번 만나러 가자. 자, 피해. 아. 아, 뭐. 그렇지. 아! 이럴 수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단은 수척한 기사랑 대화해보자. 척기야. 반갑다야. 아, 뭐야. 야, 할말 없어? 대화를 해야 되나? 일단 기다려봐요. 사용! 뿌렸다. 무기를 내려놓는다? 내려놓은 거 맞아? 전혀 안 내려놨는데? 넌 누구지? 세릴! 런던 왕국 왕실 근위대 소속 세릴 경? 내가 미안하네. 의지가 부족했어. 뭐 하고 있었냐? 임무 수행. 야, 얘 혼자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야, 능력자네. 맵 이동하고 오면 없어져 있는 거지? 남아있는데? 나는 얘는 정신 차리는 것보다 장비 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얘 장비 되게 튼튼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여기까지 하죠. 많은 걸 했고, 사실 예언의 남자를 살리는 것만 해도 굉장히 고액일 줄 알았는데. 살리고 이것저것 봤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죠? 피오에 난 거? 아, 됐다. 저번 시간에 세로에서 이 고대 도시까지 왔는데, 이번에는 일단 1층으로 가서 도서관 파밍을 좀 하겠습니다. 도서관 파밍이라기보다는 책을 파밍하겠습니다. 책만 빼놓고 다 파밍을 했기 때문에. 뒷면! 그렇지. 오늘도 뒷면의 날인가? 불러오기를 많이 할것 같기 때문에 저장을 했습니다. 열쇠. 고행이 기사단 뭐지? 처음 보는 게 낫네. 맞춤형 갑주를 입고 있다. 착용만 목적으로 돼서 입으면 벗을 수가 없다. 그렇구나. 성냥갑. 이거 중요하거든요.
아! 아! 뒷면! 오늘 뒷면의 날이야. 그렇지. 이친기역. 고위혈마법. 자, 세이브 한번 합니다, 또. 뒷면! 아! 나갔다가 다른 맵 갔다 오면은 다시 세이브를 할수 있대요. 이번엔 뒷면이다, 진짜. 아! 뒷면! 그렇지. 가자. 나 지금 실비안 거 회복 한번 안 했죠. 또 해야 되네. 그렇지! 고대에서 데크로노미콘이죠. 이것까지만 하면 완벽한데. 뒷면의 날! 그렇지! 아, 좋아요. 가는 길까지 나왔네. 깔끔하게 한 번에 가자. 뒷면! 뒷면! 그렇지! 자, 자, 고대에서 갑니다. 오늘은 뒷면이야. 이번엔 뒷면이다, 진짜. 그렇지! 진짜 반반이야. 개무서워. 고통? 아, 그럼 이제 통증이죠, 나? 고위혈마법이랑 같이 있으니까. 뭐야? 나 어디 갔어? 잠깐만요. 어? 배웠네. 나 배웠는데 왜 적용이 안돼 있지? 있잖아요. 육신의 혼인 상태라서 안 되나? 고위혈마법이 없어요, 배웠는데. 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 아예 몰랐어. 자, 너 아직도 여기 있구나. 얘 죽이죠. 됐다. 내가 없나 보네, 영원석이 지금 아예 하나도. 영원석을 나중에 가져와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회복도 하고, 친밀도도 올리고. 자, 이제 실비안도 전부 올라갔습니다. 친밀도. 자, 여기 뚫고 갑니다. 멍멍아. 딱히 여기서 파밍할 건 없나 보네요.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처음 가는 곳이거든요. 덤불숲 3레벨. 지금 스펙이면 뭐 처음 가는데여도 잘 깨지 않겠습니까? 막혀 있는데? 뭐지? 그냥 이렇게 들어가야 돼? 아, 발밑이 부드럽대. 아, 다행. 얘 여기서 나오는 애구나. 아, 먹을 것도 없어. 아, 그만 부드러워, 뭐야. 아, 좋아. 아우, 뒷면의 날이구만. 뒷면! 그렇지, 뒷면의 날. 폭발성. 길이 없다. 여기 열수 있구나. 아, 그래. 이제 떨어질 때가 됐지, 슬슬. 네. 다 뒤져봤어요, 위층은. 뭐냐, 저거는? 반갑다. 답이 없다. 나중에 벌레랑 대화하는 거 찍어서 와봐야겠네. 아, 이거 떨어지는 거지? 어떡하냐? 아! 저 뒤져보지도 못했는데, 카타콤이래. 아, 떨어지면 일로 오는구나, 7층. 돌아가야지, 뭐. 얘들 다 늙으면 어떻게 변하나 궁금하긴 하다. 얼마나 늙었나 볼까? 육신의 혼인 해도 늙나 보네? 이렇게 늙었습니다. 이거 참. 이거 네크로니카 쓰기 전입니다. 고통 배웠고요. 와우. 자, 실비안 침묵 다시 해주고요. 자, 갑니다. 그렇지, 역시 소녀야. 아, 아니 감염은 너무하잖아. 다행히도 녹초가 있군요.
지혈. 아! 이거 끼면은 못 빼는구나. 아! 피해 골렘 배웠다 이번에. 몇 번을 하냐? 이 자식 이거. 입구에서 떨어져야 될것 같거든요? 여기서 떨어질 수 있죠? 이제 떨어지자. 앞면으로 가자. 낙하는 앞면이요. 그냥 떨어지자. 좋아요. 여기 저기 있네? 오! 좋아, 뭔가 있어. 사실 이걸 먹으러 온 겁니다. 동방의 양식으로 만들어진 검. 가져간다. 동방의 검을 뽑았다. 이게 제가 저번에 차에 존재도 몰랐던 검인데 되게 좋은 거래요. 망했다. 큰일 났다. 전혀 예상 못한. 어우, 생각보다 한천 되나 본데? 야! 존나 쎄. 아니, 강하구나. 아니, 나 또, 네크로노미콘부터야? 고통 배웠고요. 잘 가고. 가자. 아이고, 너 여기 있어, 갑자기. 뭐야? 자, 떨어집니다. 왜 이렇게 동전 잘 던지냐고 또 이럴 때는. 저쪽으로 떨어져 볼까? 궁금한데? 여기. 아주 귀신이 떨어졌구만. 몰라, 떨어질 거야. 여기도 이어져 있구나, 일로. 만화를 채운 지금이라면 질 수가 없지. 좋아. 당근까지. 좋아. 악령을 쓰러뜨렸다. 완수하라 나의 임무를. 훌륭하도다. 정화되었다. 동방의 흑철이래요. 진명이. 이제 내 검인 건가? 아, 정화된 동방의 검. 이게 치명타율이 굉장히 높대요. 그냥 데미지도 센. 나왜 데미지가 44지? 아, 배고파서 그래? 아, 그렇네. 아니야. 나갈래. 나가게 해줘, 어딘가로. 데미지 좀 봐. 치명타 확률이 높은. 저거 더 좋은 것 같아. 나 그로고로스님한테 가서 공짜 밥 먹고 싶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응, 지나갈 거야. 좋아. 아니, 왜 이렇게 잘 던지냐고. 아, 이럴 땐 그냥 떨어지라고. 뭐야? 7층이 아니네? 뭔가 소리가. 씨, 개무서워. 뭐야? 지명타. 그렇지. 오, 뭔가 있어. 영원석이다. 아, 좋다. 여기 왜 이렇게 넓냐? 치, 왜 이렇게 넓어? 치명타 진짜 개쎄다. 좋아요. 씨, 주는 것도 없으면서. 아, 떨어지는 데다, 떨어지는 데. 응, 떨어졌고요. 나 여기다가 포탈도 열고 갈까? 아니, 저장합니다. 자, 공짜 밥 먹으러 갑니다. 밥은 공짜로 먹어야 제맛이지. 공짜가 최고야. 자, 공짜밥 먹으러 왔습니다. 뒷면이지. 이걸로 그로고로스도 치밀도 풀이고요. 밥까지 맛있게 먹어버리고요. 달다 달어.
혹시 밧줄 타고 다시 못 올라가나? 아, 올라갈 수 있네. 밧줄 타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씨, 뭐야, 뭐야! 뭐야? 너 뭐야, 왜 그래? 뭐, 깜짝 놀랐잖아! 뭐야, 저왜 저래? 얘 없어졌네? 어디 갔대? 이거 좀 쓸게요. 아, 맞다. 그 동방의 검은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뭐, 봉인이 풀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업그레이드가 된 거래요. 그리고 저, 신들이랑 친밀도가 높아졌죠? 이번에 이거 배워보겠습니다. 치유의 속삭임. 뭘까, 치유의 속삭임. 상처를 아물게 하고 부상을 치료한다? 이런 게 있어? 오, 상태 이상 치료인 것 같은데, 뭐, 제한이 있겠죠? 그래도, 뭐 팔다리 잘린 것까지 치료하진 않겠죠? 그럼 저런 게 있네. 신기하네. 이방인, 영혼석 사용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가면 된다. 고대 도시로.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리가르드 가능한가요? 그렇구만. 그럴 것 같았어. 내가 상어 이빨을 쓰자. 내가 상어 이빨을 쓰고, 다르스가 동방의 검을 쓰겠습니다. 수척한 기사 파밍하고 갈까? 좋아! 제발. 그렇지! 그렇지! 데미지 훌륭하다. 이야. 내놓으세요. 캬. 다르스가 좀 안정감 있죠? 동방의 검도 들고 있고. 다르스 개쌤. 자, 일단 쇼커부터 열겠습니다. 뭐야? 왜 수억자가 안 덤비지? 안 붙어가서 그런가, 벽에? 자, 저 거래 좀 합시다. 일단 마법사의 돌 가져갑니다. 마법사의 돌. 뒷면! 뒷면의 날. 영혼석이다! 자, 쇼컨 열어주고요. 여기 있는 몬스터를 다 잡고,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와, 천 데미지! 너무 강해! 애가 걸음마 떼기도 전에 죽여버렸어요. 딜이 너무 세서, 추가 턴할 필요도 없어. 아, 안 터지면 저렇게 되는구나. 300도 뭐 나쁘진 않네? 얘랑 싸우면서 정신을 많이 채웠다. 좋아요. 쓸까? 사랑의 속삭임 한번 하자. 어우, 풀피되네? 좋구만, 좋아. 여기 몬스터 다 죽였는데, 세이브 그냥 되겠지? 아니, 왜 던져야 돼? 다 죽였는데. 아, 또 이럴 땐안 돼. 살기를 누가 뿌려. 아무도 없는데 왜 혼자서 섀도우 복싱 하냐고. 뒷면! 그렇지. 좋아, 좋아. 여기 파밍하러 왔습니다. 됐다. 밥이나 먹이자. 이거 밥 먹이는 것도 진짜 곤욕이네. 오! 왜 그냥 가? 그냥 가는 거야. 아니, 왜 네가 갑자기 뭐지? 잡았고요. 와, 가자. 아무것도 없었던 거지, 원래? 아니네, 35개나 했네. 뭐야? 그거 물어볼까, 신들한테? 리가르드. 리가르드라. 아니, 왜 이해 못해? 그 개, 문리스. 우월한 힘 때문에 자신의 무리에서 쫓겨난 외로운 암컷 동굴 늑대다. 마지막은 뭐 물어보지? 카하라. 카하라 되네? 어린 나이에 버려져 홀로 자란 사생아다.
그렇구나. 개봉해서 먹어주고요. 한 번에 하자, 세이브. 한 번에 세이브 하자! 아! 왜 그래, 진짜. 제발. 그렇지. 3틈 안에. 자, 이제 가챠 파밍입니다. 이거. 뒷면! 좋아. 화염술, 그렇군. 아, 펜싱! 좋아! 펜싱 나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이거, 한 턴에 두번 때리는 거. 화염술은 다르스 주겠습니다. 이제 물리 면역인 적이 있으니까. 영혼석이나 좀 사갈까? 영혼석 두 개만 사겠습니다. 나 그럼 진짜 많이 파밍했다. 이제 세이브 한번더 하고, 도서관 파밍해야 되거든요? 도서관 시작도 안 했죠?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뒷면! 그렇지. 도서관 파밍 하다가 배고파지면은 그로고로스 먹으러 가는 길에 그, 하겠습니다. 그 마하불의 책으로 검 파밍.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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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피해 희생. 중복은 안 되는 것 같죠, 느낌상? 나 저장하러 가는 겁니다. 한 번에 가자. 이번엔 되겠지. 아, 근데 이제 패턴을 알것 같아. 다음부터 앞이다. 거기도 올라오기 전에 보스 잡아도 버릴까, 아예? 가자. 43이거든요. 50이면은 능력치가 떨어질 거예요. 배고파지기 전에 죽인다. 어? 너 블랙오브를. 아, 전에는 박치기만 했었는데. 아니, 야! 아니, 뭐야! 내가 나댔다. 그래도 신인데. 머리통만 있어도 신인데. 다시. 좋아, 딜 좋아, 화끈해. 아이고, 가만히 있는 뇌를 못 맞추다니. 아, 잡았다. 개몽해온 먹어주고요. 여긴 좀 머니까 동전 쓰겠습니다. 뒷면으로. 아, 씨. 나 전에도 여기서 이러지 않았나? 아, 미치겠네, 이거. 아우, 씨. 가자, 세이브나 하자. 지나간다. 그냥 싸울까? 놔둬. 아예 탑으로 갑니다. 저장 안전 세이브 해줍니다. 탑에서 저장 한번 때려주고요. 갱도로 갑니다. 밧줄 탑니다, 밧줄 탑니다. 배고파요. 공짜 밥이 필요합니다. 공짜! 그로그로스님! 그렇지! 역시, 그로그로스님이야. 한 번을 실패를 안 하네, 이거는. 여기까지 온 김에 할게 있습니다. 마하브레로 가는 길을 활용해서 검을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이게, 빼면 안 되는 검이래요. 가져간다. 한 번만 더 시도하면 뽑을 수 있을 것 같다. 가져간다. 좋아요. 푸른지 얻었고, 아이템으로 가는 길. 보내줘, 보내줘, 보내줘. 왔다. 오, 은화 많이 준다. 아니, 왜 네가. 됐다. 아, 다행이다. 왜두 마리죠? 왜두 마리야? 오. 박살이 나 있구만. 박살이 나 있어요. 왔던 길. 웜에. 일단은 돌아가서
자, 돌아갑니다. 그리고 보자. 푸른 재. 오, 딜 개쎄. 잠깐만, 이거 혹시 업그레이드 되나? 아, 4개 들어가네? 아, 이거 도끼였어요? 도끼 모양이야? 검 아니야? 아, 근데 진짜 데미지 개쎄다. 135라니. 가벼운 한손검이도 이렇게 센 거야? 아니, 저 강화하면 얼마나 세다는 거야? 영혼석 딱 4개 있네. 하나, 둘, 3개. 아, 트루루터 시체 어디 갔지? 4개. 기대되는구만. 푸른 재 강화. 어디 볼까? 저주받은 푸른 재. 야, 142. 근데 그렇게 막 상승폭이 높진 않네? 이거는 다르스를 주겠습니다. 예, 네, 다르스를 주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기본 데미지가 20이 더 높아서 크리가 터지면은 데미지가 더 세요. 다르스는 깡딜 높은 거 좋습니다. 근데 나 벌써 허기가 27이야? 뭐 했다고 허기가. 아니, 방금 배고픔을 느끼고 있다고 뜬 거야? 근데 방금 먹었잖아. 아, 지독한 놈들 이거. 오늘은 굉장한 검두개 먹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저번에 좋은 검 먹지 않았습니까?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것도 강화가 안 돼요. 이건 강화가 안 되고 강화가 된이 검이랑 데미지가 같네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화상을 입는데요. 이걸로 맞으면 70% 확률로. 그리고 동방의 검도 치명타 확률이 70%라고 합니다. 일단은 좋은 무기 생겼으니까 탑부터 깨겠습니다. 주식한다. 런던왕국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과거 봐주고요. 자, 과거 봐주고요. 쏙. 용병의 과거 봐주겠습니다. 아, 용병 과거 봐줬고요. 방인의 꿈. 방인이 갔고요. 자, 할머니 만납니다. 야, 1500 거의. 500. 오. 푸른색 이펙트가 나오네. 오, 화상. 저게 70% 확률이군요. 야, 소리가 좋다, 4개죠. 푸른재. 니가르드랑 다르스의 꿈. 자, 꿈다 꿨습니다. 내 아이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주렴구나. 어둠의 심장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주렴. 좋아요. 혼 먹어주고요. 영혼의 혼. 혹시 세이브 되나요, 바로? 되네, 여기서? 꿈물꾼 다음부터 그냥 저장할 수 있구나, 이렇게. 뭐야, 배고파? 아, 진짜. 가자. 공짜밥 먹으러 갑니다. 내려가기 전에 갈 데가 있습니다. 제 목표가 여기에요. 니르반이 데려달라 그런 데가 여긴데 여기를 가기 위해선 어둠의 심장이라는 걸 3개 터트려야 된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못 간다는 거죠. 밥좀 주실래요? 뒷면! 그로고로스님!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다. 색욕에 사로잡혀 미쳐버리고 말았다. 그냥 이렇게 끝나? 밥 줘서 공짜밥 먹기 참 힘들구만. 공짜밥을 위해서라면 다시 올수 있다. 아! 오늘 안면의 날인가? 한번 더, 한번 더. 안면의 날? 안면의 날. 아! 한번 더. 진짜 안면, 이번에 진짜. 그렇지, 안면의 날이야. 배부르게 먹어주고요. 올라갑니다. 야, 허기 3. 가자. 자, 일단 열쇠부터 받고 가겠습니다. 화상. 화상 600 데미지 들어가네? 야, 진짜 세다. 화상 데미지가 생각보다 훨씬 세네. 열쇠 받으러 왔습니다. 열쇠를 받게나, 왕의 길 열쇠. 끝으로 가서 검은 심장을 터뜨려야 됩니다. 이 심장을 터뜨려야 됩니다. 잘라서 열어봅니다.
이제 2개서 도서관으로 갑니다. 한 번에 되죠, 진짜. 앞면의 날이잖아, 오늘. 그렇지. 진짜 앞면의 날이네. 허기 15. 넉넉하다. 넉넉해. 앞면. 잠깐만요. 앞면. 두 번은 아니지. 두번 연속은 아니잖아. 깔끔하게 가자, 앞면으로. 아니, 뭐지? 아, 고대에서 일단 내려가자. 앞면! 아, 앞면! 그렇지. 아, 일 필요 없는데, 있는데 저거. 저거 사실상 실패한 거죠. 그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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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빈두말이 5개 나왔어. 이게 뭔 일이야? 오? 저거 내가 찾아봤거든요? 무슨 원하는 아이템 먹는 거래요. 5개가 나온다고? 이거. 아, 어! 이거, 뭐지? 와, 뭐지? 됐다. 근데 빈두루마리 5개면은 다 나온 거 아니야? 너무 상상도 못한 결과물인데? 그래, 빈두루마리에 비하면 다른 건다 그냥 액땜한 거지. 배고프다고요? 왜? 왜 배고파? 안면! 아. 안면! 아니, 왜 그래? 안면! 뒷면 3번이요? 아니, 진짜 안면 하자. 4번 연속은 아니잖아. 액땜을 얼마나 할 셈이야! 5번째다, 5번째야. 5번째라고! 이제 진짜, 알지? 6번은 아니지. 아니, 확률 어떻게 된 거야? 6번이 말이 돼? 자. 일곱, 아니, 버그 걸렸나? 버그 걸린 거지? 뒷면! 아니, 버그 걸린 거 아니었어? 액땜 너무 시기 한다, 근데, 인간적으로. 다시 앞면. 그래. 아니, 그 7번이 그러면 진짜 5대5로 7번이 터진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온 김에, 그러면은, 파밍하자. 그, 빨간에 있는 데로. 거기서도 두루마리 하나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로 갑니다. 자, 영혼석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영혼석 가져가고요. 여기 파밍할 거 은근 많다. 정말 킹 받는군요. 혹시 이거 리가르드도 묶을 수가 있나? 궁금해졌어. 아니요. 리가르드 묶을 수 있어? 묶을 수 있으면 안 되는데? 야, 잠깐만. 야, 묶을 생각 없어. 아, 얘 묶어줘? 다시 해제해주라. 다시 해제해줘, 야! 다시 해제해줘! 나 파밍 다 하고 왔는데, 여기까지. 아, 꺼져! 이게 무슨 일? 아니, 다르스야. 야, 리가르드랑 같이 죽을라고? 리가르드랑 함께 가버렸네. 아, 다시 해야 되잖아, 파밍! 망령의 반지 나왔다. 아니요. 아니요. 소녀는 선택지가 없네. 양심이 있구만. 양심이 있구만. 앞면! 두번 던져서, 설마.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돼? 나두번 던지는 거세번 썼는데 세번다 실패했어. 25%인데. 영혼석 챙기고 가겠습니다. 솔직히 먹은 거는 영혼석 하나밖에 없네요. 제대로 된 거는. 망령의 반지도 있긴 한데. 어서 영혼석 좀 사가겠습니다. 영혼석 4개 구매했습니다. 얘 혹시 영혼 빨수 있나? 얘도 빨아지네.
하급령은 5개. 얘도 하급이네. 덩치만 크지. 재단을 사용한다. 저 이제 많거든요. 5개 남습니다. 어떻게 찍어버릴까 그냥? 이제 그루고로스랑 실비안이랑 알머랑 다 됐네요. 질주. 질주 한번 해볼까? 아, 순서대로 해야 되나? 이렇게? 되네. 와, 스킬 너무 많아, 나 지금. Shift를 눌러 전투에 대비할 수가 있다. 이동 속도가 크게 상승한다. 뭐야? 크게 상승한다? 자물쇠 해제는 자물쇠를 만나면 쓸수 있는 것 같고. 뭐야? 아, 기본 이속이 이래? 아니, 이런 개사기 능력이 있었단 말이야? 인생 손해본 것 같은 느낌 뭐지? 야, 한 번에 먹여주라. 야, 25% 4번은 아니잖아. 근데 지금 동전을 안 쓰고 저장하면 오히려 이득이죠? 해줄 거지? 뒷면! 뒷면에 날인 걸로 하겠다. 그렇지. 질주 배우고요. 흑마법 다 배우고요. 개빨라. 저장도 했고, 이제 까봅시다. 언박싱 해야죠. 고대에서. 안면! 난, 안면으로! 가르침을 모두 얻었다? 그러면은 뭐 소용없는 거야? 써도? 뭐야. 영혼이나 하나 아낄걸. 나 이제 흑마법 배울 것도 없네, 이제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 건가? 좀 실망인데. 다른 애 그거 해보자. 나 이거 피해 희생할 수 있거든요? 안 되네. 다 배워서 쓸 수가 없나? 빈두루마리 써볼까? 뭐 쓰지? 나는 고대의서로 뭔가를 배울 수 있으면은 고대의서를 복제해가지고 더 배워볼까 생각했는데 안 되는 것 같고. 이친 기억책 복제해봐? 사용법을 제가 켰어요, 지금. 빈두루마리. 여기서 글을 쓰면 된대요. 잠깐만요. 나 탭키 누르다가 지금 두 번째 구절로 넘어간 거야? 이런 게 어딨어! 첫 번째 구절에 오 주열을 치고 두 번째 구절에 원하는 아이템을 치래요. 잊힌 기억의 책 베프소서. 이러면은 됐다. 하사하셨다. 알모께서 알모가 주는 거구나. 알모가 뭔가 하는 녀석이었군요. 여태까지 너무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뭐 알려줄 거야? 나세 번째 쓰는 거거든요? 나는 이미 모든 기억을 다. 왜다 알고 있어? 모든 걸다 알고 있는 거야. 나 가져갈 게 없어. 이미 나 지금 풀템이라서. 이게 치트키 아이템 5개가 있는데 쓸모가 없네? 수척한 이거 정도밖에 없는데? 아니면 아예 정화된 동방의 검을 더 양산해봐? 베프소서. 동방의 검. 안 되네? 혹시, 그냥은 되나요? 정화된 것만 안 되는구나. 아씨. 그럼 나 별로 갖고 싶은 거 없는데? 나 별로 갖고 싶은 거 없어. 펜싱의 두루마리 가져갈까? 펜싱의 두루마리 안 되네? 백색 사도의 혼이라는 거를 하래요. 백색 사도의 혼. 백색 사도의 혼? 베프소서. 됐다, 이게 뭐지? 이거를 하라고 인터넷에 써 있었어요? 움직임이 재빨라지며 추가 턴을 얻는다? 아니, 백색 사도가 뭔데? 잠깐만요. 백색 사도가 뭔데? 백색사도가 걔네, 그 다르스 제물로 바치고, 벽에 걸려있던 애들이 움직이잖아. 걔네가 백색사도구나.
야, 그러면은 이거 해야지. 야, 이거 이거는 다르스까지 해줘야겠는데. 왜냐면은 선제를 하면은 한턴 써야 되거든요. 이거 백색 사도에 세개 가져와야겠다. 배프 소서, 배프 소서, 배프 소서. 좋아요. 네개 했습니다. 남은 하나는 뭐 아껴 두겠습니다. 언젠가 쓸 일이 있겠죠 뭐. 그럼 이제 갈까? 이제 진짜 보러 가는 건가? 앤디? 추가턴 맞지? 아, 불안하다. 너무 성능이 좋은데 추가턴은 솔직히 말해서. 쭉 개빨라. 내가 왔어. 개빠른 내가 왔어.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하면은 세턴 움직이나? 왜한 턴도 안 움직여요? 아, 움직이네. 추가 턴에 움직이네. 세 턴까지는 안 되나 보다, 그러면은. 애초에. 첫 턴은 추가 턴을 안 받는구나. 상대가 먼저 때리고. 죽었습니다. 지배혼 먹어주고요. 이제 뭐, 누르면 되나? 옥좌에 앉는다. 오! 이 옥자가 바로, 저는 뭐 나무위키를 통해서 미리 어떻게 되는지 봤습니다. 내가 그리도 애써서 찾던 그 순간이. 뭔 소리예요? 넌 이해 못할지 몰라도 이게 그거야. 그 길이 여기 있잖아. 난이 힘이 필요하다. 오. 가버렸어. 오, 나 그러면은 그거 해봐야겠다. 해보고 싶었던 거 있거든요, 저? 맞다, 나걔 무기는 어떻게 됐어요? 아니, 잠깐만. 어? 야, 걔 아이템 다 갖고 날랐네? 이 새끼, 지독한 새끼. 내 마검 갖고 날랐어, 리가르드. 이거 살려보고 싶었거든요? 강령술 사용, 안면! 어, 뭐야, 웬일이야, 갑자기 한번 해주고. 전공적이었다. 세골의 이름을 붙이세요. 아, 외모가, 머리 스타일이 다른 건가? 일단은, 나는 존슨이요. 여기다 차원문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능력치 좀 보자. 똑같은 것 같네, 그냥. 여기서 합체를 시작합니다. 존슨과. 존슨은 준비되었다. 우차. 어허. 이게 최종 형태래요. 이거 다음은 없대요. 이 형태면은 이제 합체를 못해서 끝이래요. 이게 이제 최종 형태. 존슨과 하나가 된 모습입니다. 왠지 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래 있잖아. 야, 데미지 70이네, 평타 데미지? 잠깐만요. 장비를 못 끼는데? 잠깐만, 장비를 못 끼면 약해지는 거 아니야? 어? 어? 잠깐만. 아, 이런 마이너스잖아. 아, 마법은 쓸 수가 있네, 또. 아, 뭐야. 장비가 없어진 건 아니지. 있는데 못 끼는 거잖아. 아.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이거야? 안 해. 아, 나 무기도 쓰고 평타도 20 데미지 올라가면 진짜 좋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게 아니었어. 아, 여기 없구나. 도적은 파티로 한번 넣어야지 이게 나오는구나. 해골 살립니다. 골고라 다시 가자. 아, 근데 걔가 아이템 다 들고 날라가지고 낄게 없다야. 이거라도 껴. 자, 여기서 책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계몽의 서로.
자르스 위치하니까 순식간이죠. 달리기도 빠르고. 나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서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안 들어갈 수가 없네. 시끄러워. 좋아요. 갑니다. 아. 머리를 맞추면 되지 않을까? 위대한 블라이트야, 이름이. 어어. 어? 약하네? 자식, 뭐야? 따돌리는 데 성공했다? 아, 찾았다. 리가르드. 난 처음부터 이럴 운명이었던 거야. 내게 무릎을 꿇어. 꿇어볼까? 왜? 당신은 살아나왔다. 당신이 얻은 것이라고 해봐야 인간의 시야밖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에 관해 좀 해박해졌을 뿐이다. 당신은 수년간 은둔 생활을 했는데 백야기사단이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게 된다. 그는 세계를 통합했다. 왕좌에 올랐다. 황색의 왕이 됐다. 나는 다 늙어서 리가르드를 만났다. 그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이후로 늙지 않았다. 오. 그는 인간이 아니었다. 무언가가 되어 돌아왔다. 예언 C2 무릎을 끌어내니까 바로 엔딩 돼버렸어요. 다시 모으자. 드래곤볼 모으듯이 동료들을 모아야 됩니다. 소녀부터 모으고요. 자, 소녀 합류시키고 다르스 합류. 가자. 예? 아니, 누구세요? 오? 오? 응, 힐하면 그만이야. 섬뜩한 존재가 다가오고 있다. 쏙? 갔구만. 다시 돌아오기 전에 빨리 그 녀석 혼내주겠습니다. 아니, 뭐야, 벌써 다시 돌아왔어? 응, 내가 리가르드 먼저 만났어. 대사 스킵하다가 나 무릎 꿇는다 누를까봐 너무 무서워. 넌내 신이 아니야. 아, 저장하고 싸울 걸. 생긴 것 보소. 이게 다 흉부야? 뱀이 따로 있네요. 뱀 한번 때려볼까? 뱀. 뱀이 튼튼하네? 뭔가 소환해버렸네요. 치유의 속삭임. 와. 하지만 뱀 죽어버렸죠? 와우! 아, 푸른재 보면 볼수록 좋은 것 같아. 외래 표식 한번 부셔보자. 어, 뭐야, 왜 이렇게 약해? 뭐야? 잡몹인데? 뭐야! 야! 내가 너무 센 건가? 데미지가? 리가르드는 쓰러졌다. 나는 그 남자를 쓰러뜨리고 나왔다. 나는 다시 지하 감옥을 떠돌게 됐다? 노란 옷의 왕. 아니, 뭐 엔딩이래. 내가 신되면 안 되는 거. 리가르드도 없는데. 그러면은, 다본거 같죠? 리가르드 쪽 엔딩은? 새로운 신 엔딩이 더 엔딩 같아. 내가 신이라도 됐지, 걔는. 그러면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니르반 얘기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요. 일단은 카타콤으로 가서, 요거 포개주겠습니다. 이제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하나가 어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두 개까지는 알겠는데?
일로 한번 가볼까? 이야, 저기 있네. 어, 독침을 맞았다고? 야! 저런 기믹이 있었어? 아우, 씨. 어디는지 감이 안 잡히네. 일로 들어갈 수 있네? 밧줄이 있네, 여기에? 아니, 너왜목 매달았어? 뭐야? 아, 아무것도 안 되네요. 오! 땅을 판다. 오! 70은하! 야, 대박! 이게 그거래요, 이거, 지도. 야,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저걸 찾아? 뭔지 1도 모르겠는데?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럼 어디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큰일 났는데? 어딜까? 어딘지 모르겠네? 뒷골목은 아닐 것 같은데. 여기 해골이 있네? 아, 뒷골목에도 해골이 있군요? 뭐야? 안에 아무것도 없다. 다행이다. 아니, 뭐가 없어! 있구만, 지금! 검은 심장 어딨니? 해보니까 나 여기 파밍 안 했구나. 귀신같이 안 되는구만. 귀신같이 하나도 안 나오네. 아, 나무 밑에 있다네, 심장 하나가. 나무가 있는 데로 가는 거야? 덤불숲으로? 영원히 못 찾을 뻔했네, 여기 뒤지다가. 영원히 갇혀있을 뻔했잖아. 개 무섭네. 심장이 나무 밑에 있다는 게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곳에 있는 거겠죠? 나무라 그랬으니까. 여기 말고는 상상이 잘안 가거든요. 나 여기 또 오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오게 되네. 게임이 결국 오게 만든다.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여기구나! 말하자마자 나왔어. 와, 나 진짜 영원히 못 찾을 뻔했다, 이거. 안 봤으면은. 뭔가 대사가 나왔네요? 이제 가면 되나 보다, 그곳으로. 여기구만요. 갈수 있나? 클릭? 오.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어. 내 눈은 안 보이는데. 뭐, 가겠습니다. 여기도 올라면 영혼 세 개를 모아야 되네. 아이고, 소리가 무섭다, 야. 아이고, 따가. 등 뒤로 입이 다치기 시작한다? 누구 맘대로요? 아니, 나이, 어이. 아이! 아, 상태 이상은 없다, 그래도. 노래만 시끄럽지, 뭐, 딱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뭔가, 안전한. 어이야야야! 세상이 어둡게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 아니, 씨. 여기부터 다시 가야 된다니. 들어가자. 과장하고 가자. 너 멀리 왔다. 뭐고, 여긴 하얀. 아니, 이건 좀 심하잖아. 뭐야? 길이 없잖아. 아,
아, 저쪽에도 길이 있구나. 아이고, 세상에. 아, 이렇게. 따따따따따! 으이씨. 뭐야,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에? 시련이요? 여기 어디야? 어? 머리가 더블? 세상에. 어이, 개쎄다. 맙소사. 아니야, 오히려 좋아. 왜냐면은 제가 볼게 있거든요? 소녀가 있을 때랑 없을 때 엔딩이 바뀐대요. 그래서 엔딩 보러 갈 겁니다. 올라가는 게 맞는 거야? 내려가는 게 맞는 거야? 길을 모르겠네. 내려가는 게 맞겠지? 소녀야, 넌 여기서 그냥 뼈를 묻어라. 아니네. 여기 가는 길이 없네. 그냥 떨어지는 데였네. 여기도 떨어진 데라고? 그만해.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개몽해서로. 일로 가는 거구나. 여긴가? 내려가는 데가 있네? 9층이다. 9층이다. 되게 깊다, 깊어, 진짜. 뭐야? 공이 굴러가요? 일로 가는 건가? 뭐야? 아, 독! 좋아. 길이 계속. 아니, 뭐야, 얘는 또 뭐야, 얘는 뭐야? 난 갈 거야. 느리구나. 뭐야. 여기 어디야? 왠지 끝까지 온것 같은 느낌이. 그거 만들자. 이거, 회복약. 초회복약. 담청색 11개. 오. 오, 크루그로스님. 뭐야, 나스러 뭐야? 바로 그거지, 크루그로스. 뭐야? 뭔데? 아, 3인 팟이라 좀 불안하긴 하네요. 뭐야 저게? 저주? 반경 마법 같은 걸로 못 푸나? 아, 그로고로스님의 마법인데 당연히 안 되겠지? 일단 골렘 하나 뽑고. 아, 눈으로 쓴 건가 봐. 눈을 다 파버려야겠다. 눈이 감기네. 아. 아니, 이렇게 세다고? 야, 너무 무섭다, 야. 잘났고. 야, 진짜, 동방의 검이 진짜 사기긴 하다. 피골 괜히 소환했네요. 뭐 하는 게 없네. 개쎄네. 그냥 지면 끝? 훌륭하다. 훌륭하다.
굴러오는 거 아니었어요? 굴러갔나 봐. 아니 아니었어. 공아 굴러가줘. 기사를 쓰서는 굴러가줘. 그렇지, 올라가자 이번엔. 아니 왜 두 번이나 굴러가요? 이젠 전문가가 돼버렸어. 내가 공보다 먼저 내려간다. 어디 독? 독 무시해. 아유 까먹고 있었어 너의 존재를. 와, 팔 튼튼한 것 봐. 아니! 아이야. 잡았다. 별로 안 세네. 정신 엘릭서, 좋아. 독 다 치료해주고, 밥 먹여주고. 담청색이나 많이 만들자. 지금 개몽에서가 없는데, 빈두루마리로 받겠습니다. 개몽에서 대포소 소서. 개몽에서 안 되니? 야, 왜 안 돼? 아니야, 이기면 돼. 한 번에 이기면 돼. 뭘 내가 잘못 눌렀겠지. 아, 샌딜은 팔에 받고 다른 애들은 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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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 팔 없다. 아이고 팔 없어. 하트. 오, 독 걸리네. 실비아는 안 걸렸는데. 아이고야 세상에. 팔부터 자릅시다. 혹시 모르니까 한번 눈 다 때려봐. 강력기로 팔 없고. 취약해졌다? 그럼 쳐 맞는거지. 2000 데미지. 어? 잡았다. 아, 동방의 검이 너무 인간이여 왜 저항하는가. 예신들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얘가 이렇게 대화가 되는 애였구나. 정녕 원한다면 일부를 보여주마. 아니야. 뭐야? 정신이 붕괴되고 있다? 이 지하 감옥에 발을 들인 게 가장 큰 후회다. 도망칠 수 없었다. 고대의 존재. 저거 보여달라 그러면은 이 지식을 못 받아들여서 죽는다고 해요. 네크로미콘처럼. 그래서 안 보여달라 그랬는데 죽었네요. 이제 소녀 데려갑니다. 소녀야, 가자! 아! 돌파! 자, 저장합니다. 이제 마지막 저장이 될 것 같네요. 아, 맞다. 장비도 바꿔줘야 돼요. 이거 말고, 이거 들고 있으래, 인형. 됐다. 소녀야. 왜 그러니? 매우 심각한 표정을 짓기 시작한다. 엑소시스트. 아이, 뭐야, 저렇게 변해? 아씨, 너무 족복같이 변하잖아. 소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뭐야.
오호호. 공포와 호기심께서 강림하셨다. 공포고 나발이고 바로 명치 갈깁니다. 새로운 형태. 따로 부입하기는 안 되네요. 와, 2400 정도 맞았는데, 아이고. 뭐, 약하다? 여기 형태가 많아. 바닥에 떨어진 인형을 보며 추억에 잠긴 듯하다. 아, 이런 거였구만. 화상. 야. 그냥 한 턴에 2500들 들어가군요. 여기다 화상까지. 3000딜, 3500. 여기 변신을 많이 해. 근데 저번 변신 형태가 거의 안 남아있는데? 밑에 가죽만 살짝 남아있는데요? 다른 존재가 돼버렸잖아. 데미지 왜 저래? 자신에게 사랑을 속삭여. 어우. 좋아요. 소녀 이렇게 셌구나. 뭐야? 레벨 10이 있네? 여기 어디야? 요 잠옷 봐요. 나 움직일 수 있구나. 너무 깊게 파고들었다. 얘 소녀 얘 제정신인가 보네? 막 미쳐가지고 막된게 아니라? 말 걸은 거 보니까? 되돌아갈 길이 없다. 여기서 지켜봐라. 새로운 것들이 피어오르기 위해 춤추고 있다는 사실? 이게 진엔딩인가 보다. 나는 탈출하지 않았다. 그분의 탄생에서 그대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니 새로운 신들을 넘어 고대 신에게 비견될 것이다. 아, 그 프랑슈아 같은 조법들은 이제 새로운 신도 나도 이 새로운 신인데 그 니가르드도 새로운 신인 거 아니야? 얘는 이제 실비안 그로고로스 그쪽 계열이다. 새로 태어난 그분의 시대 공포와 허기라는 이름의 신이시요. 공포와 허기의 신. 야, 이걸로 엔딩 다 봤습니다.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뭐 나왔었죠. 캐릭터 생성 시 남학생, 여학생, 학생을 입력해서 던전 나이트 모드를 플레이하세요. 피어 앤 헝거. 재밌었다. 엔딩 다잘 만들었네. 던전 나이트 모드랑 하드 모드에서 볼수 있는 이제 S 엔딩이 있대요. 그거는 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하드 엔딩 같은 경우에는 6게임으로 해야겠죠. 던전 나이트도 그렇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오늘 엔딩 이것저것 봤고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두 엔딩은 제가 평범하게 했으면 진짜 찾기 어려웠겠네요. 딴걸다 떠나서 이 검은 심장은 힌트가 있었잖아요. 니르반 힌트를 줬는데 그 덩굴숲은 존재 자체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네요. 만약에 검은 심장 두 개를 깠는데 하나를 못 찾았다고 치면은 계속 뒤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무위키 덕분에 이렇게 잘 봤다는 거. 재밌게 잘 플레이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엔딩 보겠습니다. 다음에 봬요.